반갑습니다. 자, 40초 정도 경기가 진행됐고요. 그냥 캐리어 초강입니다. 그냥 초강이에요. 그냥. 이거 괜찮은 거 좋은데요? 괜찮은 거 좋은데요? 자, 마린! 자, 잭돈강 잡아야죠. 잭돈강 잡아야겠습니다. 잭바닥 됐고! 아, 그러나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펌을 떴습니다. 아, 여기서 리신이 합류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바로 밀어버리면 또 계속 때립니까? 결과적으로 네. 좋은 판단이죠. 전멸 네. 빠지고요. 루시아까지 테모테시 다이버 홀려. 우와, 그와 루시안이 앞점을 한 것도 굉장해. 유리 안쪽으로 갈까? 아, 바텀 보죠. 바텀 자, 이제 사냥 한번 갑니까? 진영 잡고 4명, 일단 진영 잡아요. SKT1 네. 진영 잡아야 돼요. 조금씩 지나면 백업 옵니다. SKT 이런 것도 백업이 와요. 크레센도 각 준비하고 결산전 준비해야죠. 드링! 크레센도! 이제 길을! 라이즈가 지금 왔어요. 이거는 SKT1이 잘 싸웠죠. 눈을 공조해. 근데 레넥타 가져가서 더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더 들어가죠. 네. 네. 이거 자체가 SKT1이 굉장히 이득 보고 있죠. 탑. 그렇죠. 예. 탑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럼블이 빠진 상태. 럼블이 빠진 상태예요. 참으로 하고 있는데. 네. 잘 잡았어요 이거. 자, 마린 생존기 한번 보여줍니까? 이거 라이즈 오거든요. 오른쪽 네. 라이즈 오거든요. 세 명이 와서 나무를 잡았고요. 이제요. 누누까지 역전. 라이즈. 누누까지 한 명 더. 아니. 이거 라이즈 크기 시작하면 답 없거든요. 그렇죠. 두고까지 오고요. 두고까지 왔으면 플레임 잡을 수 있습니다. 루시안. 루시안이 왔어요. 여기서 유리군이. 자, 다시 한번 굴러 볼까요? 니콜라이즈 미사일 있습니다. 자, 이거. 니콜라이즈 미사일. 아, 약속합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라이즈도 갔다. 기가 막힌 무빙이었죠. 네. 아, 그럼 플레임을 잡을 때 플레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엠페라 잡아내지만 눌러도 눌러주고 더블킬 리버케 김정균이 만든 김정균이 리버 전멸 있어요. 리버 전멸 있어서 이것까지 잡을 것 같거든요.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 또 네 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린시 아무래도 대기죠. 대기네 죽으면 안 돼. 잡아냈고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네 룰러 아 전사 다 잡아내고요. 네. 자, 비상 한 발을 쫓아냅니다. 네. 인정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뜬. 아, 정말 네. 강타 제왕. 네. 강타의 제왕이라고 임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보여준 대처도 엄청났어요. 네. 누누 공격기를 순간적으로 또 쓰면서. 네. 레넥터 뒤에서 걸려요. 레넥터 뒤. 팀은 아래. 비니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파고들 없는데 데이드리 녹았고요. 러보도 녹았고요. 라이즈가 건지합니다. 라이즈가 거제예요. 그렇죠. 게이틀리 프리데. 구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달렸습니다. 대체 루시안이 죽나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3대스. 네. 싸움을 걸어야 되는 조합이었는데 시즌 완패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네요. 네.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네요. 정말. 자, 이것도 좋아요. 이것까지. 뒷공간 끝고. 앞에서 4명 아빠 강구하니까 끝인데 강습 되는 것 같은 거죠. 이퀄라이저 미사일이 진영을 기가 막히게 잘 달라놓죠. 그래서 예, 들어가기 애매하게 버벅거리게 만들고 상대가 돌진거리가 짧은 조합이면은 하드 이니시에이터가 없고 돌진거리가 짧은 조합이면 카이팅만큼 효율적인 전술이 없습니다. 카이팅을 진짜 잘하는 애들이 럼블 라이즈예요. 더더군다나 상대 정글러 리신 AP 방어템 늦게 나오고요. 누구 때리지 안 때리자니 뭐 방어 깨면 또 돌진이죠. 콜라이저 미사일 자 CC 빠졌네. 크레센도 말씀해요. 그냥 다 녹였네요. 그냥 네. 박달 수준입니다. 집에 가기로 어딜 가 부모를 어딜 가 두 번째 역전 블레이즈 운영 잘했다라는 거고 블레이즈가 운영 잘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정말 예, 이현 해설도 얘기했지만 두누의 플레이가 명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